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상처를 살펴주는 언덕 위 신비로운 세탁소 이야기, 윤정은 작가님의 장편 소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입니다. 아픈 상처도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음을, 밝은 슬픔이 존재함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에도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누군가의 격려와 믿음을 마음 세탁소라는 공간과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는 힐링 판타지 소설입니다. 윤정은 작가님은 해와 달이 같은 하늘에 공존하듯 슬픔과 기쁨이 결국엔 이어져 있음을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설 속 인물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모습에 가슴 찡함도 느끼며 지난날의 선택과 상처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저작권이 있어서 책의 전문을 낭독할 수 없다는 점, 출판사 기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책의 일부분을 낭독하고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윤정은 작가님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 커다란 꽃이 피어나듯 마음 세탁소가 조용히 빨간 빛 속에서 생겨난다. 한 입, 한 입, 웅크리고 있던 몽우리에서 꽃잎들이 기지개를 켜듯 한 층씩 건물이 피어난다. 1층은 세탁물을 받는 공간과 차를 우려내는 공간을 겸해 높은 바테이블을 만든다. 2층은 세탁실이다. 이곳에서 마음의 얼룩을 빼고 구겨진 마음을 다림질해야 하니 장식은 최대한 배제한다. 기계 세탁실과 다림질 공간을 만들고 기다리는 이들이 쉴 수 있도록 4인용 테이블 2개를 배치한다. 아, 조명을 달아야지. 실내는 속내를 털어놓기 부담스럽지 않도록 편안한 노란 조명을 달고 조도를 낮춘다. 민낯이 환히 보이는 빛보다는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어두운 여백이 편안할 테니.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구석으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올라갈 법한 동그란 철제 계단을 설치한다.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펼쳐지는 옥상 정원 한가운데에는 손님들을 위한 빨랫줄을 걸고 자신을 위한 빨랫줄도 건다. 지난 시절에 누군가의 슬픔을 듣고 위로를 건넨 날이면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빨래를 했다. 조물조물 세제를 넣고 빨래를 주무르고 하얀 거품을 바라봤다. 빨래를 물에 헹궈낼수록 거품과 함께 옷에 묻은 먼지와 때들도 물에 흘러내려갔다. 빨래가 끝나면 그들의 슬픔과 아픔도 깨끗이 지워지길 바라며 빨랫감을 탈탈 털어 널었다. 빨래를 걸어두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도 같이 말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지은이 간절한 마음으로 빨래를 한 다음 날이면 어두웠던 이들의 표정은 말끔하게 펴 있었다. 구름이 걷힌 말끔한 하늘처럼. 마음 세탁소를 다녀가면 당신들은 편안해질 거야. 편안함이 가득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지은의 간절한 바람으로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마음 세탁소가 그렇게 탄생했다. 다행이다.
감았던 눈을 뜨고 세탁소를 바라본다. 오랜만에 쓰는 실현 마법이 통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언젠가부터 지은은 생을 끝내고 싶어 간절히 늙어가길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젊음의 육체로 반복해 태어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과는 또 다른 찢어질 듯한 고통이다. 심지어 바로 직전의 인생에서는 지은이 부여받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생은 또 다른 능력을 부여받은 생인 걸까? 잔뜩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은은 낮은 한숨을 쉬며 세탁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나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입구 앞에 선다. 건물을 피워낸 빨간 꽃바람이 지은의 발밑으로 몰려와 지은이 입은 원피스 무늬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고요한 밤이다.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생각했던 대로 실내는 조명의 노란빛으로 따뜻함이 감돈다. 나무 냄새를 맡으며 숨을 쉬자 서서히 마음의 귀가 열린다. 어떤 이들의 말소리가 가까이 있다.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하던 지은이 바 테이블의 주방 안쪽으로 움직인다. 한동안 만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정성껏 위로차를 우려내야겠다. 이 차를 마시면 사람들의 마음속 작은 주름이 펴지고 잠시나마 편안해진다. 오늘처럼 깊은 밤에 누군가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오늘은 나 자신에게 더 필요할지도.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통째로 꺼내서 박박 빤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 연희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렸다. 사방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계절이다. 5월이고 초록이 가득하고 꽃향기가 훈풍을 따라 사방으로 퍼지는 아름다운 밤이다. 마음을 어떻게 꺼내지? 심장을 꺼내면 그게 마음인가? 노트북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백팩을 고쳐매고 숨을 헐떡이며 재하가 묻는다. 마음의 형체가 있었던가? 그렇다면 한번 꺼내서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괴로웠던 기억을 다 지워버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그 생각만 나잖아. 근데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 분명 나는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욱신거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욱신거려. 이것만 없음 살 것 같은데. 계단의 중간쯤에 멈춰선 연희는 긴 넋두리를 내뱉고 천천히 숨을 쉰다. 들숨에 온기를 넣고 날숨에 창기를 빼고 싶은데 반대로 된다. 숨쉬는 것마저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알아? 마음도 물건처럼 많이 쓰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아. 요즘은 닳다 못해 형체가 사라진 기분이야. 마음이 닳는 것 같은 기분 잘 알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네. 의미 없다. 이번에는 재하가 말했다. 재하는 도통 살아있음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빛나는 사람일까? 늘 궁금하다. 눈 떠지니까 뜨는 거고 사니까 사라지는 거야. 넌 안 그래? 재하는 가방 앞주머니에서 오징어를 꺼내 입에 넣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밤하늘을 올려다 본다. 반짝이는 별을 세며 우물우물 오징어를 씹는다.
제아의 말을 듣고 연희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내리며 폴 발레리의 문장을 생각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스치는 바람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제아와 연희는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계단의 중간에 나란히 걸터앉아 말없이 밤의 고요에 잠겨있다. 오늘은 하늘은 맑은데 달이 없네. 제아는 차가운 시멘트 계단의 냉기에 소름이 돋아 엉덩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는다. 사는 일이 시멘트에 닿은 엉덩이만큼 차고 고되지만 손바닥만큼의 온기는 느끼고 싶다. 잠깐만. 연희야, 지금 저거 뭐야? 제아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자지러지게 놀라 연희를 붙잡고 벌떡 일어선다. 연희와 제아는 동시에 서로를 끌어안다시피 잡는다.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믿기지 않는 풍경에 둘은 동시에 생각한다. 드디어 우리가 미치기까지 한 건가? 계단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식집에서 새빨간 꽃이 바람을 타고 회오리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분식집 바로 옆으로 동백꽃이 빠르게 휘몰아치고 소용돌이 안에서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피어나, 건물이. 그러게, 피어나네. 우리 지금 혹시 동시에 꿈꾸고 있어? 그런가? 꿈속에서 만난 건가? 어쩌면 손을 잡고 저 꽃잎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 아름다울 것 같다. 마주잡은 두 손에 땀이 차오른다. 순식간에 빨간 꽃잎 사이로 주택을 개조한 느낌의 2층짜리 건물이 생겨났다. 꽃에서 나무가 피어난 마냥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제아야, 원래 저런 건물이 저기 있었지? 연희는 양손으로 눈을 벅벅 비비며 물었다. 내가 알기론 없었어. 우리 사는 게 팍팍해서 정신까지 이상해진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응? 가보자고. 내가 알... 제아를 끌어당기며 연희는 계단을 마저 올라 건물 가까이 다가갔다. 때론 1초가 천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계단을 올라 바라본 낡은 간판 앞에서 억겁의 세월이 흘러가는 듯하다. 연희는 낡은 간판에 쓰인 글씨를 또박또박 힘주어 읽었다. 마음 세탁소? 간판이 낡은 거 보니까 이 세탁소가 전에도 여기 있었던 건가 봐. 그러게, 우리는 왜 이제 봤지? 명품 드라이클리닝, 무슨 얼룩이든 빼드립니다. 세기발에 찢겨나간 시트지에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우리 분식은 그대로다. 불이 꺼진 매장 안을 들여다보려 손으로 망원경 모양을 만들고 창문에부터 요리조리 내부를 살핀다. 끈적하게 기름때가 묻은 빨간 테이블, 지저분한 쿠킹 호일, 대놓고 조미료를 들어붓는 식당 아줌마의 양념통도 그대로다. 팔고 남은 눅눅한 튀김까지 쌓여있다. 우리 동네 식당 없어서 밥 사 먹을 데 없는데 여기 김밥 진짜 배고플 때 아니면 못 먹잖아. 조미료를 쓰는데도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불 꺼진 내부를 살피던 제아가 말했다. 둘은 동시에 분식점에서 세 걸음 물러서 다시 건물을 올려다본다. 맞는데? 아니다. 아닌데? 맞다. 오늘은 달이 없는 밤이니까 맞다고 믿는 쪽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때론 어떤 절실한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두 사람은 한순간 나타난 건물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 있다. 그 순간 꽃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온다. 초록내음이 진하게 섞인 바람이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아픈 기억을 지워드려요.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구겨진 마음의 주름을 다려줄 수도, 얼룩을 빼줄 수도 있어요. 모든 얼룩 지워드립니다. 오세요. 마음 세탁소로. 주인백. 바람을 타고 두 사람 앞에 섬광처럼 종이가 날아든다. 먼저 종이를 잡은 연희가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왼쪽 심장 한편이 욱신거린다. 한 손으로는 종이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욱신거리는 심장을 연신 문지른다. 있지 재아야, 나 희재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키는 연희를 재아는 가만히 바라본다. 연희의 어깨에 가만히 팔을 올린 재아는 종이의 다른 편을 잡고 눈을 감는다. 상처를 지울 수 있으면, 그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오고야 말 행복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재아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순간 스르르 하고 세탁소로 들어가는 문이 저절로 열린다. 문이 열렸으니 선택은 이제 두 사람의 몫이다. 기이한 밤을 따라 흘러갈지, 이대로 뒤돌아 집으로 돌아갈지. 두 사람은 동시에 발을 내딛는다. 어느 방향일까? 함, 어서 와. 잠에 취한 지은이 세탁소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내려왔다. 순식간에 눈앞에 나타난 지은을 보고 놀란 연희와 재하를 보며 지은은 검고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바테이블 앞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여기선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차 우려놓길 잘했네. 일단 앉아서 마셔. 연희와 재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은을 바라본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싶다 생각했더니 낯선 공간의 문이 열렸고 웬 여자가 나타나 차를 마시라고 한다. 재아는 이 생에 잘못한 일들을 되새긴다. 아무리 그래도 죽을 만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헛것이 보이나? 괜찮아. 여기 세탁소야. 전단지 보고 들어왔지? 내가 직접 쓴 건데 원래 글을 좀 쓰거든. 놀라지 말고 여기 앉아. 하얀 도자기에 위로차를 천천히 우려내며 지은은 연희와 재아를 바라본다. 그들의 슬픔을 마음으로 읽는다. 아픔이 느껴진다. 얼마만큼의 얼룩을 지워내야 할지 가늠하며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졸졸 따른다. 다림질로 해결될 만큼만 구겨진 마음이면 좋을 텐데. 연희는 지은이 건네는 차를 받아들며 바테이블에 앉는다. 저 여자는 20대인 것 같기도 하고 30대 혹은 40대인 것 같기도 하다. 한쪽의 얼굴은 20대고 한쪽은 나이 든 노인의 얼굴 같기도 하다. 묘하게 슬픈 분위기의 여자가 보자마자 반말을 내뱉는데 이상하게 친근하다. 표정과 말투는 시크한데 희한하게 다정하다. 대체 뭐지? 어디서 본 적 있는 여자인가? 이 동네에 살던 여잔가? 밥도 안 먹고 사는지 젓가락처럼 마른 몸으로 차를 우려내러 걸어 다니는 모습이 사뿐사뿐 가볍다. 걸음 하나하나가 꽃잎이 움직이는 모습 같다. 예쁘다기보다는 되게 매력적이랄까? 아니, 그게 예쁜 건가? 무튼 묘한 여자다. 연희는 지은을 힐끔거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두 모금 마신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아직 서 있는 재아를 끌어당겨 자리에 앉히고 눈길로 차를 권한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하는 데 익숙하다. 마셔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 들어있음 어때? 지금 우리 현실보다 더 구리겠어? 하긴.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은 백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앉아 찻잔을 받아든다. 차를 몇 모금 마시며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본다. 겉에서 보기엔 사진으로 보던 프로방스 어둠의 시골 카페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니 20평 남짓한 공간에 내부는 한옥 느낌이 나서 고즈넉하고 편안하다. 어쩐지 들어오고 싶더라니. 막상 들어오니 더 좋다. 천장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달빛이 고스란히 들어온다. 가만, 언제 달이 떴지? 아까는 달이 없었는데. 밤인데도 햇살이 내리쬐는 나른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 왠지 따스하고 여유로워요. 연희는 따스한 무드의 원목 책장 앞으로 걸어간다. 잎이 큰 식물과 작은 식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가구들은 원목의 따스한 무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다시 찻잔을 들어보니 눈썹달이 잔에 담겨있다. 잔에 비치는 달과 2층의 전경이 그림 같다. 그림 같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2층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진 연희는 다시 지은을 향해 걸어와 한껏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묻는다. 그런데 여기 세탁소 맞아요? 맞아, 세탁소. 참고로 세탁비는 안 받아. 마음의 빛으로 후불이야. 빚이요? 저 지금도 대출 많은데.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어요. 그럼 빚 말고 지금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나 다리고 싶은 구겨진 부분이 있지. 여기서 그걸 다려주면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낯선 타인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대가 없이 도와줘. 그게 세탁비야. 오케이? 막 동화에 나오는 천사 느낌은 아니신데 좋은 일 하시네요. 차를 마시던 재하가 키득거리며 말한다. 연희는 말없이 재하를 흘낀 노려보고 서랍에서 하얀색 반팔 티셔츠 두 개를 꺼내는 지은의 곁으로 간다.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다. 처음 보는 이 여자가 왠지 모르게 좋다. 이상해, 정말. 이상한 밤이야. 둘 다 하나씩 받아. 오랫동안 아파서 얼룩진 마음이나 조금 구겨져서 다림질이 필요한 마음이 있으면 입어봐. 대신 마음을 지우면 그 시절의 기억도 지워져. 그러니까 지워져도 될 기억인지 잘 선택해. 얼룩진 마음이면 기억이 지워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불행하지 않잖아요. 재아가 웃음기를 거두고 지은이 건네는 티셔츠를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진지하게 묻는다.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윤정은 작가님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마음의 얼룩을 지우는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해지네요. 한밤중 언덕 위에 생겨난 조금 수상하고도 신비로운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탁소. 윤정은 작가님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였습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